핵심은 이 작품을 통해서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.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이, 관객들이, 야, 저 음악도 재밌고, 무용수도 참 춤이 재밌고, 저 오늘 하루 참 스트레스 푼다. 70분 동안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기대입니다. 왔네, 왔어. 왔네, 왔어. 최고의 신랑, 신랑과 재력도 갖추고 얼굴도 환지 모두 욕심내. 최고의 신랑, 미안이를 소개합니다. 발레의 형식이 있지만 그 안에서 동작들은 어쩔 때 보면 그 익살스러운 동작들이 발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춤의 여러 형식과 음악의 여러 형식들이 다 모여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항상 무용수를 얘기해요. 재밌게 하자. 우리는 놀자 무대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음악을 재밌게 놀자, 재밌게 풀어보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썼죠. 한 파티예요, 파티. 어떤 한 파티 같은 느낌도 되고 70분 동안 웃고 박수 치고 아마 놀다가 가실 겁니다.